네, 아이디가 LDJ라고 되어 있는 분은 올려오신 댓글인데, 이건 뭐 다른 분이 쓴 글에 아마 그 인조가죽, 천연가죽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에 대한 댓글 같아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한결님이 먼저 다신 거구나. 천연가죽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어떤 천연가죽에 대해서 올리시고, 거기에 이제 그 밑에 인조가죽이 무슨 장점이 있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 LDJ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쭉 내용이 어떤 거냐면, 방수, 그 다음 천연가죽보다 강한 내구성, 이게 이제 그 인조가죽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방수성, 그 다음 천연가죽보다 강한 내구성, 그 다음 일관된 탄력, 가벼움, 통풍, 얇은 어퍼, 천연가죽의 오랜 단점인 물 묻은 구장에서의 무거워짐, 늘어남을 대체하기에는 인조가죽이 가진 장점이 더 크다. 대신에 일관적 단점이 뭐냐면, 인조가죽의 단점처럼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인조가죽, 푸마에서 나온 가벼운 축구의 아웃솔과 어퍼의 터짐의 단점이 나타난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제가 들은 몇십 년간의 정보, 그러면 나이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몇십 년간의 정보라 그랬으니까. 최소 1, 20년만 하더라도 나이가 한 30, 40대 정도이신 것 같은데. 정보에서는 없다. 천연가죽 축구의 내구성은 이미 프로 쪽에서는 잘 알려진 내용으로 돈 많은 선수는 3경기 정도면 늘어나는 새 축구화를 산다. 어떤 선수인지는 모르겠어요. 3경기 쓰고 축구화 교체하는. 가죽도 방수 기능을 넣긴 하지만 늘어짐의 내구성은 여전하다. 프로들이 경기하는 곳은 일반인은 물이 뿌려진 잔디다. 일반인들은 물 묻은 인조 잔디는 미끄러워서 마른 곳에서 하지만 프로들은 다르다. 인조가죽 축구화다. 천연가죽 축구화를 신는 선수들 일관된 선호는 역시 묵직한 편안함, 이 두께 정도 아닐까. 단점이, 근데 이게 단점이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그 천연 축구화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이해가 왜 이렇게 낮냐, 아니면 떨어지느냐 하는 거고, 반대로 왜 인조가죽에 대한 선호가 이렇게 높냐 하는 건데, 뭐 이거는 뭐 여러 번 다루는 주제이긴 하지만, 조금 더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이제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지금 댓글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우선 이 그 LDJ님이 얘기하신 방수성. 방수성은, 천연가죽의 방수성이 떨어진다 하는 건 잘못된 사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연가죽 자체가 우선 축구에 사용되는 거에 한정해서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인조가죽의 방수성, 천연가죽의 방수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인조가죽이 있다고 치면, 이 스티칭이 지금 되게 많죠, 이 제품인 경우에. 언더아머 마그네티코 같은 경우인데. 물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어퍼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스며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 어퍼를 통해 직접적으로 스며드는 경우는 굉장히 낮았고, 우선 어디로 많이 들어가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끈구멍 이런 걸 통해서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축구화를 신고 공을 찰 때 비가 이렇게 조금씩 내리거나 아니면 물 그라운드에 젖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신발 안쪽이 젖는 경우가 여기가 쑥 젖어가지고 이게 안쪽으로 파고드는 경우보다 여기 끈 구멍이나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턴과 여기 사이의 구멍, 그 다음에 여기 어퍼 이게 인사이드를 차게 되면 인사이드를 제일 많이 활용을 하니까 여기에 그 발목 있는 쪽 이쪽에 공이 부딪히거나 하면서 양말이 젖으면서 양말을 통해서 안쪽으로 스며들거나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안쪽에서 스며들어요. 그래서 실상은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폭우가 아니라고 하면, 근데 폭우인 경우는 사실 더해요. 왜냐하면 비가 내리면서 이쪽부터 더 빨리 젖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의외로 천연가죽을 쓰더라도 사실 비가 많이 온 날에 외피는 사실 멀쩡한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단순 방수성이라고 하면 보통 내수압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죽의 내수압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방수성을 갖는 경우에, 예전에, 지금은 이제 푸마 킹에서 이제 피타드랑 가드를 안 쓰는데, 이거 피타드 가죽은 뭐 로이시라든지 이런 여러 스키 장갑에도 쓰고, 천연 가죽 가공, 그 다음에 방수, 워터프루프, 워터 리플란트 기능에 굉장히 뛰어난데,
그런 회사에서 만드는 가죽들은 내수압이 일반 텐트, 보통 우리가 시중에서 보는 텐트의 4배, 5배 정도 되는 정도로 높은 방수성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퍼의 그 가죽 가공 내 과정에서 그 가죽 표면 안쪽에다가 화학 약품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반면 인조 가죽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니트나 우븐 같은 것들이 있죠. 니트나 우븐들의 방수성은 그 자체로 방수성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만약에 그 저 뭐지 이게 방수 처리가 이렇게 앞쪽에 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 보이는 밴드가 니트라고 하면 이 밴드 니트를 통해서 이쪽으로 직접적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노출되어 있으면 여기 코팅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코팅 처리를 하게 되면 방수성이 이제 발생을 하고 이 섬유 자체로는 방수성이 거의 없죠. 그 양말이 빨리 젖듯이 물이 조금만 닿아도 쭉 퍼지면서 지금 이런 제품인 경우에 밴드가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밴드가 아닌 이렇게 텅이 갈아져 있는 제품들은 더 빨리 젖는다는 거예요. 이게 위에서 물이 내려 만약에 붓는다 비가 퍼붓는다 그러면 밴드가 있는 쪽이 훨씬 빨리 젖습니다. 이쪽보다 여기 있는 인조가죽 저기 뭐지 이 천연가죽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물론 이제 요즘 천연가죽 축구화들도 대부분 이쪽 부분들은 그 천연가죽 풀로 쓰진 않죠. 이쪽 부분만 쓰거나 전체가 쓴다고 하더라도 이 텅들은 되게 인조가죽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일반적인 밴드보다는 빨리 젖는다 하는 거. 그러니까 방수성이 캥거루 가죽 축구화가 떨어진다 이건 아니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방수성과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결국 무게인데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장에서 오래 쓰고 있으면 무게가 증가한다. 근데 이 축구화의 무게를 결정하는 요소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이 마그네틱 같은 경우도 안에 그 패딩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패딩 소재가 뭐냐면 스펀지예요. 스펀지 얇은. 근데 만약에 천연 가죽을 예,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앞쪽 부분들이 패딩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제품들도 다 전체적으로 다 패딩 처리가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패딩 대신에 이제 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 충격 흡수 소재가 물을 흡수를 하는 소재다, 만약에. 그러면 신발의 무게를 결정하는 건 단순히 가죽이기 때문에 물을 더 많이 흡수를 하는 게 아니라, 가죽의 패딩이 어느 정도 두께가 들어가느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축구화들, 옛날 축구화들, 천연가죽 축구화들 대부분은 패딩이 없어요. 그냥 라이닝만 들어가 있고. 최근에는 이런 축구화를 가지고 이런 엑스플라이 4 같은 거를 만들게 되면 여기 앞쪽에 지금 어퍼에 들어가 있는 패딩 양도 되게 적거든요. 적은데 사이드에 인조가죽에 패딩이 안 되어 있어요. 라이닝만 되어 있고. 얇은 라이닝 천만 있으면 이 천연가죽 축구화의 무게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반면 얇은 인조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표면은 안쪽에 패딩이 두껍게 들어가 있다. 퓨처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그런데 그러면 신발의 무게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방수 성능과 연이어서 이 운동장에서 물이 젖었을 때 어떤 쪽이 더 무거워서 경제력에 저하를 가져오느냐 하는 거는 단순하게 천연가죽이다 그 다음에 인조가죽이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천연가죽보다 인조가죽이 내구성이 뛰어나다. 내구성의 기준을 뭘로 보느냐 하는 건데 축구공이 여기 닿았을 때 마찰에 의해 손상되는 정도를 따질 것이냐 아니면 인조가죽 자체를 갖고 있다가 이거를 그 좀 뭐죠 느리는 기계를 통해서 인장 강도로 해서 어느 정도 힘에서 찢어질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니면 자연 상태로 방치를 했을 때 캥거루 가죽과 인조 가죽 사이에 어떤 게 더 시간 오랫동안 이게 썩는 경우가 더 오래 가느냐 이런 것들이 내구성의 기준이 될 텐데 제 경험상으로 보면 몇 가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파루카스인 경우에 여기 천연 가죽이고 여기 인조 가죽이에요. 여기 뒤에도 인조 가죽이고 사이드에도 인조 가죽이고 이 아디다스 로고도 인조 가죽이고 이 제품은 10년 동안 사용을 한 제품인데 캥거루 가죽은 멀쩡해요. 아무런 외부의 데미, 이건 밟히기도 하고, 뭐, 긁히기도 하고, 온갖 것들에 대고 공도 뭐 수만, 수천 번 찼기 때문에 여기, 저기, 코팅이 살짝 벗겨져 있기도 하고. 근데 멀쩡해요. 반면 인조 가죽은 어떠냐? 이렇게 크랙이 가요.
10년간 사용하더라도 가죽이 변형이 없다. 그 왜 변형이 없냐? 여기에 스티칭을 쭉 넣어서 그 느리짐이 방지되도록 하는 작은 그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안쪽에 패딩 천이, 라이닝 천이 들어가서 천을 하나 밟아 놓음으로써 확장성, 늘어나는 걸 기본적으로 방지한다 이거죠. 근데 그거는 인조 가죽도 똑같이에요. 인조 가죽도. 인조 가죽도 안쪽에 왜 어떤 어퍼들이 되게 뻣뻣하냐. 늘어나지 않도록 코팅 정도를 과하게 하기 때문에 뻣뻣해서 안 늘어나게 하고, 그거를 텐션을 잘못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옛날 비전처럼 당기면 쉽게 늘어날 수 있는 신발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신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이라 그래서 이게 다 늘어나느냐, 그게 아니라 이거죠. 내구성도 그렇고 일관된 탄력도 마찬가지예요. 탄력도 이런 제품을 오래 썼을 때 탄력이 더 오래 가느냐, 아니면 이 제품의 홀드성이 뛰어나느냐,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인조다 천연이다 이런 걸로 결정이 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제가 늘 사용하기에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인조 가죽들, 만약에 이런 제품이 있다고 치죠. 이런 예전에 이게 뭘로 사용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축구화에 사용된 인조 가죽을 10년간 사용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10년간 아마 다 늘어나서 흐물흐물해서도 못 쓸 거예요. 천연으로 된 이런 제품을 10년간 쓰면 늘어나느냐? 이 제품이 일본 축구 선수들이 사용한 제품인데, 제가 일본 J리그, 그러니까 국가대표도 일본 J리그 선수로부터 예전에 이거 받아놓은 건데, 40년 전에 만든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스터드는 이제 사가서 다 달아서 없어졌는데, 어퍼는 멀쩡해요. 어퍼는. 그러면 한 100년 동안 이거를 땅속에 묻어 놓는다, 두 개를. 그러면 어떤 게 더 변형이 많이 갈 것이냐? 뭐 실험을 해봐야겠죠. 그 다만 내구성 차원이라고 할 때 우리가 축구화의 내구성을 기간을 얼마로 볼 것이냐? 예를 들면 1년을 내구성의 한계로 볼 것이냐? 매일 찬다고 가정했을 때 10년을 내구성의 한계로 할 것이냐? 1년이든 10년이든 보시다시피 이 A001 모델 아슬레타에 5년 동안 하루 3번, 일주일에 3, 4회씩 90분씩 반복을 해서 샀을 경우에 캥거루 가죽 부분은 아직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어디에 문제가 생겼냐? 인조 가죽 부분에. 이렇게 뜯어지고 찢어지고 한 것들 다. 물론 이게 인조 가죽을 다 대표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가격대에서 캥거루와 인조 가죽이 섞여 있을 때 인조 가죽이 빨리 데미지를 입는다는 거예요. 내구성 늘어남도 이쪽이 늘어나지 이쪽이 늘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왜 이제 캥거루 가죽이 늘어나냐 이런 얘기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어퍼의 탄력성, 이 제품을 신으면 재발이 딱 맞다가 벗고 말려놓으면 그늘에 오그라듭니다. 미세하게. 다음날 신으면 또 늘어나요. 그 다음날 벗어놓고 있으면 또 아침에 신을 때 타이트해요. 근데 신고 운동을 하면 딱 맞아져요. 벗으면 다시 살짝 오그라들듯이 그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신으면 오그라들었기 때문에 타이트해요. 근데 신고 운동을 하면 다시 미세하게 늘어나요. 바로 이게 캥거루 가죽의 장점이에요. 미세한 움직임, 미세한 늘어짐과 원형 복원력, 이것 때문에 이 캥거루 가죽을 선호하고 이 캥거루 가죽이 베스트 축구화에는 가죽이다. 인조는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게. 그래, 그게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텐션을 강하게 조정을 해놓으면 이런 제품이 되는데, 이런 제품은 늘어나지 않도록 억제하기 위해서 피부 코팅이 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늘 말씀드리지만 니트가 사용됐다고 하면 프라임 니트가, 프라임 니트의 신축성을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면 니트 자체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니트가 사용되는데, 이 니트 자체로 쓰게 되면 이게 몇 번 차게 되면 금방 늘어나 버려요. 늘어나고 원형 복원이 안 된다 이거예요. 마치 원형 복원이 되는 걸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여기 밴드가 있는 것 때문에 복원이 되는데, 한번 늘어나 버리면 이거는 PU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원형 복구가 안 돼요. PU 코팅 때문에. 또 이분이 하신 얘기 중에 가벼움도 그렇죠. 가벼움도 제가 보여드렸던 엑스플라이 같은 축구화들 프로,
천연과 인조가 하이브리드 되어 있으면 지금 무게가 180g으로 내려갑니다. 인조 가죽에서 중에서도 180g까지 도달하는 축구화들이 흔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180g에 도달하려고 그러면 인조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패딩이나 이런 걸 다 없애야 돼요. 울트라처럼. 그래야만 도달할 수 있는 무게예요. 미준 알파가 인조 고장 5레이어라고 그러지만 굉장히 얇은 구조로 만들어져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의 무게보다 어떤 경우에 천연 가죽 축가로, 예를 들면 호렌소 같은 경우는 카르보를 쓰고 라이닝을, 저기 뭐지, 캠브렐 라이닝을 쓰고 그 다음에 두톤 통창으로 된 만들어진 전통적인 그걸 아웃솔을 쓰고도 210g이에요. 호렌소 모델, 풀캥거루인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천연 가죽 축구화들이 무겁다 하는 것도 이분이 몇십 년 동안 축구화에 대해서 많은 거를 정보를 봤다고 하지만 정확하지가 않다. 그런 정보 내용들이. 예.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보면 대부분 캥거루 가죽이 빨리 흐물어지고, 그러니까 가죽이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거를 늘어났다고 다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렇게 부드러워 오랫동안 사용을 해서 이게 되게 부드럽거든요. 처음에보다 빳빳한 것보다. 왜냐하면 얇은 캥거루 가죽에다가 라이닝 천 하나만 붙여놨기 때문에 빨리 늘어나요. 만약에 이 럼버드 로우가 없으면 더 흐물흐물하겠죠. 근데 흐물흐물하다 그래서 그게 약점이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판타폴라 축구화처럼 이 캥거루 가죽이든 소가죽이든 이거 라짜린인가 하는 모델의 에이즈 모델의 천연 가죽의 소가죽인데 여기는 가죽 자체로 아무것도 없어요. 가죽 말고는. 전체적으로. 패딩 같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럼 여기가 되게 흐물흐물하죠.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를, 이게 홀드성이 약해지느냐? 약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 홀드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어떤 착화 핏감을 제공하느냐 하는 게 신발 전체적으로 이게 잘 잡아주느냐, 안 잡아주느냐? 발과 일체감이 있냐, 없냐? 왜 니트를 사용을 해서 밴드까지 집어넣냐? 싹스핏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양말을 신은 듯한 느낌을. 근데 제가 호렌소 모델 리뷰 같은 거 할 때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가죽으로 얇게 가공을 해서 부드럽게 발을 감쌀 수 있으면 가죽으로 얼마든지 싹스핏이 구현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축구화를 진짜 많이 신어보거나 많이 본 사람은 사실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없죠. 되게. 그 다음에 물 묻은 구장에서 무거워짐, 늘어짐 이런 거는 뭐 이미 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인조가죽의 단점, 인조가죽의 단점, 인조가죽의 단점은 천연가죽처럼 그 캥거루 가죽의 특성을 구현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인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의 캥거루 가죽의 특징을 실제로는 인조가죽이 구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그 며칠 전에 했던 에큐러시 같은 모델인데 인조가죽에 지금 이런 인조가죽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런 식으로 밴드 타입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면 이 제품은 이 PU가 들어가 있는 데서의 성형 과정을 강제로 시키려고 그러면 열을 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신으면 어퍼가 부드러워지기는 해요. 부드러워지긴 하는데 그렇다 그래서 천연 캥거루 가죽처럼 미세한 스트레치성이 반복이 되면서 발의 핏감을 제공해 주지는 않아요. 반복 사용을 해서 늘어나면 늘어난 상태로 그대로 있고 원상으로 돌아가는 회복력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어프 자체가. 그 니트를만 사용을 했다 그러면 끈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이런 인조가죽, 니트에 코팅 처리한 이런 가죽을 쓰게 되면 홀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하게 잡히는데 문제는 발 앞쪽 부분이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천연 가죽에 제공해주는 핏감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 왜 최근에 인기가 없냐? 단순하게 스터드 때문에 인기가 없는 게 아니라 캥거루 가죽처럼 발에 내 발에 딱 맞는 형식의 그 성형 과정을 아무리 신어도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나마 좀 나아지는 이런 거를 해결하려 그러면 이런 것처럼 니트가 그대로 많이 드러나 있거든 외피로. 그리고 니트 위에 있는 코팅이 굉장히 얇게 처리가 되거나 그 다음 니트 천 원사 자체를 코팅을 해서 방수성을 어느 정도 갖추도록 하거나 하는 경우에만 그렇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최근에 나온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GX죠.
근데 GX가 나오기 1년 전까지만 해도 나이키가 이 GT를 통해서 만든 건데, 이거는 여기에 있는 어퍼들이 이 안쪽에 있는 뭐죠? 이 라이닝이 여기서 딱 조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늘어나는 것처럼 되는데, 실제로 어디가 늘어나냐면, 여기가 이렇게 잡아당겨서 늘어나고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밴드가 폭넓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퍼의 어느 부분을 당기더라도 밴드를 통해서 늘어나는 기분이라 이거예요. 이게 약간 눈송이 같은 거죠. 그렇게 보면 이런 제품들이 이게 실제로 늘어나느냐?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렇게. 근데 이 정도 늘어나는 정도의 탄성은 캥거루 가죽이 있는데, 캥거루 가죽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현상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가죽이 영구적으로 늘어나려고 그러면 사실은 세게 잡아당기면 늘어나긴 하는데, 여기에는 캥거루 가죽 같은 경우는 가죽 자체가 어느 정도 신축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피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다 잡아당기면 어떤 정도 신축성이 있듯이. 이제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이분 천연 가죽의 내구성 때문에 어떤 프로 선수들이 뭐 세켈레식 천연 가죽을 쓰면, 그 옛날에 베컴이 뭐 경기 나갈 때 새 축구화 신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죠. 아디다스로부터 계속 제공을 받는다고. 우리나라의 프로 선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새 경기 쓰고 뭐지? 저 축구화 바꾼 사람이 있는지. 또 일본도 마찬가지. J리그 선수들 운동장에 물 뿌리는 건 다 마찬가지니까. 없어요. 그런 선수들. 그럼 지금 외국에서 그러면 뭐 EPL이나 이런 데 대부분 이제 천연 가죽을 잘 안 쓰지 않냐. 물론 뭐 베이퍼나 이런 제품들 자체가 뭐 가볍기도 하고 그 사람들 족청들에 잘 맞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캥거루 가죽으로 만든 축구화들이 예, 종류가 많지가 않고 유럽에 현재 나오는 게. 잘해야 뭐 코파 아니면 뭐 TM4 정도 앞면에 들어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제품들은 또 많이 사용이 되니까 그런 제품들을 세 번 신고 버리는 선수는 없어요. EPL이라도. 지금 EPL 선수들도 경기에 들어갈 때, 뭐 손흥민도 마찬가지인데요. 손흥민도 축구 한 20켤레씩 쌓아놓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토니 크루스도 보면 아시겠죠. 토니 크루스 축구화가 왜 다 터질 때까지 신는데, 그렇게 신으려고 그러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니 크루스 똑같은 축구화를 20, 30켤레씩 집에 쌓아놓고 사는 게 아니라, 물에 젖었다 말랐다, 젖었다 말랐다고 하더라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쓰는 거예요. 두세 켤레를 가지고. 락커에 걸려 있는 걸 보면 선수당 자리에 한 세 켤레 정도죠. 뭐 무한대로 많이 갖다 놓지 않아요, 락커에. 왜 그러냐면, 건조를 하고 반복을 적고 건조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텀에서 완전 건조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축구할 연습장에서도 한 두세 켤레씩 갖다 놓고 하는데, 프로 선수라고 하더라도, 협찬을 받거나 아니면 뭐 개인을 샀어도는, 보유하고 있는 양은 많을 수 있어요. 자기들이 사용하는. 근데 실제 훈련장이나 경기장에 갖고 들어간 축구화는 두세 켤레밖에 안 들고 다닌다 이거죠. 그 왜 그러냐. 신발 뭐 그게 캥거루 가죽이든 인조 가죽이든 기본적인 내구성이 있고, 그 다음에 물에 묻는다는 것 자체가 캥거루 가죽에 그 치명적 약점을 제공하지 않아요. 지금은. 말씀드렸지만 이런 축구화를 10년씩을 써도 어퍼는 멀쩡하니까 보시다시피. 그리고 심지어 늘어나지도 않았어요. 저는 캥거루 가지고 여전히 텐션이 그대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면 이 캥거루 가죽의 내구성 이런 게 얼마나 뛰어나냐 하는 걸 알 수 있으실 텐데, 실제 경험들이 잘 없으시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추론, 가죽이 약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 다음에 그래서 프로들이 신소재 그니까 지금 인조가죽 축구화들이고, 뭐, 예를 들면, 천연가죽 축구화들 신는 선수들, 또 일반적으로 이제 선호도가 뭐 묵직함 뭐 이런 거라고, 편안함 뭐 이런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 천연가죽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묵직함, 편안함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함.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직접적인 얇은 어퍼로 가공되어 있는 천연가죽인 경우에, 그 발이 전달해주는, 높은 직접적인 터치감. 그 다음에 비가 오더라도 크게 쉽게 빨리 젖거나, 패딩이 얇은 경우에는 크게 데미지를 받지 않는 거. 그런 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성형성. 족형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길이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 발에 완벽하게 핏이 된다는 거.
그런 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선수들이 발, 자기 발에 잘 맞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막 라스트도 만들어주고 커스터마이징을 받는데 초년 가죽은 그게 쉬워지는 거예요. 인조 가죽보다 훨씬. 그러니까 뭐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에큐러시도 그렇고 뭐 GX도 그렇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2A다 아니면 360으로 늘어난다 4A다 하는 것들은 결국 늘어남인 거고 물론 그 섬유 자체도 어떤 보건성을 가지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무한대로 늘어나거든. 그러니까 나이키의 최근 축구화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텐션의 조절. 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어퍼 텐션, 인조 가죽의 텐션을 지나치게 타이트하게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 여유있게 가져갈 것이냐. 근데 여유있게 가져가게 되면 홀드성이 떨어지고 타이트하게 되면 그 축구화를 신을 수 있는 발이 제한이 되고 사람들이 제한이 되고 그런 단점인 거죠.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이 인조 가죽에 비해서 천연 가죽이 내구성도 뛰어나고 방수성도 뛰어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뭐 통풍성도 이분이 언급하셨는데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 메쉬 소재가 사용이 되어 있다거나 뭐 이런 걸 얘기를 들으면 이게 통풍성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죄송한데 이렇게 지금 어퍼 전체가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코팅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게 플라스틱 막을 입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멤브레인 같은 것들이 고어텍스처럼 작용하는 건 아니어서 여기에 방수가 되면 반대로 얘기를 하면 물이 물론 입자의 분자 입자의 크기가 저기 뭐지 여기에 나오는 그 공기 입자보다는 크기 때문에 여기를 침투를 못하는데 반면 여기에 있는 안쪽에서 발생하는 그것들 바람 이 몸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지도 못해요. 이 경우에 그러니까 니트 자체를 그냥 천으로만 만들어 놓으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대부분의 축구하는 인조 가죽은 결국 코팅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섬유를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천연 가죽은 어떠냐? 놀랍게도 천연 가죽은 여기에 천연 가죽은 가공 그 소가죽이든 캥거루 가죽이든 통풍성이 어디서 확보되느냐? 사람의 피부에 여러분들 땀구멍이라는 게 보이시죠? 땀구멍. 이 땀구멍들이나 이런 게 여기 털이 막혀 있거나 하는 거 있죠? 모공 소위 말하는. 모공과 땀구멍 이런 것들이 공기를 통하게 하는 거예요. 외부에. 그래서 실제로 가죽 축구화들은 이건 아들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연 가죽 축구화를 신으면 안쪽에 라이닝 천 자체가 만약에 통풍성이 아예 안 되는 그런 뭐 예를 들면 방수천을 붙여놓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통풍성에서도 캥거루 가죽 쪽이 더 앞섭니다. 놀랍게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모르세요. 가죽 천연 가죽인 경우에 모공을 살려서 하는 그래서 이 모공과 입이 있는 피부의 겉면에 해당되는 풀그레인이 가장 비싸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 어퍼 이 가죽의 고유의 탄력감도 그대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저 비싼 가죽 그러니까 싼 가죽에 여기에 이제 스트레치 예를 들면 목에 물린 자국이 있다 소가. 그래서 뭐 흉터 자국이 있다. 뭐 아니면 어디 뭐 소가 어디 가다가 긁혀가지고 긁힌 자국이 있다. 이런 것들은 저가 가격으로 그 가죽으로 취급이 돼. 왜냐하면 풀그레인이라는 게 가죽 제일 앞쪽에 있는 표면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것들은 모공과 땀구멍들이 저기 그 땀구멍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공기가 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코파 문디알이나 아니면 옛날 월드컵 같은 축구화들은 사이드 어퍼에 전체적으로 캥거루 가죽이 이렇게 쭉 있으면 이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 가죽을 이렇게 보면 이 주름들 같은 것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모공이다 뭐다 할 우리가 봐야 될 정도로 이 가죽은 그런 섬세한 가죽의 그런 저기 통기성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요. 근데 여기를 만약에 코팅 처리를 해버린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에 사이드에 인조 가죽 코팅 처리가 그러니까 인조 가죽 아예 처리가 다 되어 있다. 여기는 방수가 되기도 하고서 물에 잘 안 젖고 뭐 그 물에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반대로 땀을 배출하거나 하지도 못합니다. 통풍이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많이 잘못하고 계신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또 그래서
예, 뭐, 이 정도. 아, 그 다음, 무게에 대한 거. 아, 무게에 대한 거는 뭐, 저희가 영상을 여러 개 올려드렸었는데, 그, 나이키에서 이제 대표적인 실험을 한번 했었었죠. 2016년경인가, 그, 어떤 실험을 했냐면, 신발의 무게를 블라인드 테스트로, 그러니까 러닝화를 200g짜리, 300g짜리 두 개를 주고, 300g짜리를, 200g짜리를 두 개를 무게를 들어봐서, 어떤 게 더 무겁냐. 당연히 손으로는 우리가 무게를 감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를 들었을 때 어떤 쪽이 더 무겁냐. 그러면, 아, 이쪽이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테스트를 하면 맞춘다 이거예요. 이거랑 이거 무게 다르면 어떠냐. 아, 이게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똑같은 신발을 만들어서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0g짜리를 신겨, 어떤 사람은 300g짜리 신발을 신겨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측정을 하는데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본인들이 이 신발을 신겨 넣으면 본인이 200g을 신었는지 300g을 신었는지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구분을 못할 뿐만 아니라 무게 100g의 차이는 제가 그 영상이 따로 있어요. 신발 무게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하는가. 이게 예를 들면 5km를 뛴다, 일정 속도로. 5km를 뛴다, 10km를 뛴다 했을 경우에 기록상의 차이를 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무게가 좀 무거워지면 무게가 가벼운 것보다 엄청난 체력 소모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러닝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축구에서는 어떠냐? 축구에도 사실은 무게가 엄청 무거운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 않으면 대개 우리가 90분 동안에 예를 들면 한 18km, 10km 정도 뛴다. 아마추어들이 90분을. 뭐 프로 탑 레벨에 있는 선수들이 한 11km, 12km 뛴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에서는 무게 차에 의한 경기력 차이는 안 만든 없다 이겁니다. 그거는 제가 굉장히 상세하게 만든 영상이 있어요. 무게가 차이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질 않는다 하는 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피드 축구화가 제일 좋다. 뭐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런 스피드 축구화에 극단적으로 몰고 간 축구화들이 무게 160g이 나온다. 160g 나오는 거랑 그 다음에 180g 나오는 거랑 200g 나오는 거랑 신발을 들어서도 무게를 알기 힘들고 어떤 건 정말 가볍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한 250g, 60g짜리를 짓다가 160g을 짓으면 100g 차이도 차이 나니까 굉장히 가볍다고 느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왜 그런 160g짜리 제품들이 더 가볍게 느껴지냐면 신발의 내부든 안부, 외피든 안쪽이든 그 다음에 아웃솔이든 불필요한 요소가 대부분 제거가 되어 있어요. 이 제품만 해도 무게가 200g 정도밖에 안 돼요. AG 모델인데. 제가 아까 체크를 해보니까 한 200g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이 200g인 제품이, 예를 들면 이 제품과 두 개를 지금 들고 있으면 사실은 어떤 게 한 250g 정도 뭐 이런 게 되잖아요. 이런 제품들은. 어떤 게 또 무겁다 하기가 좀 힘들어요. 답을. 그럼 만약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눈을 감고 축구화를 손에 계속 얹어주면서 패키지를 해가지고 구별해낼 수 있냐 그러면 대부분 안 된다. 근데 신어보면 발에 어떤 식으로 핏되느냐, 발에 어떤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 뭐 예를 들면 뭐라 그래야 돼, 착화에 영향을 주는 다른 신발 뇌 외측에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이런 것에 따라서, 아니면 신발의 아웃솔 무게가 무거우냐 어퍼 무게가 무거우냐 따라서 신발에 대한 느낌이 다소 다를 수는 있는데 실제로 경기력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다. 그리고 캥거루 가죽이 아까도 말했지만 무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의 상당 부분은 결국 어퍼 안쪽에 어떤 라이닝을 아니면 어떤 패딩을 얼만큼 쓰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천연 가죽이 더 무겁다 이런 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천연 가죽이 뭐 그런 거는 이게 아니라 그냥 풀 천연 캥거루 가죽으로 된 예를 들어서 뭐 그 코파 문디알 상정한다 뭐 그러면 또 이제 약간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 우리가 보고 있는 천연 가죽 축구화들 대부분 이제 천연과 인조가 섞여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본 축구화들이 꾸준하게 천연을 고집하는 이유, 캥거루 가죽 고집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다 있다 이거죠. 그럼 이분이 얘기하듯이 모든 한 인조 가죽이 더 좋기 때문에 지금 인조 가죽이 더 많이 됐냐 그게 아니라 역시 이제 환경 보호, 동물 보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재들, 비난들. 그러니까 동물을 사람이 축구화를 만들기 위해서 캥거루 가죽을 대량 도살한다, 살상한다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지금 인조 가죽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 캥거루 가죽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사용 부분도 줄어들고 있고 사용량도 예전에 비하면 좀 줄어들고 있고 그렇게 가는 거지. 캥거루 가죽이 인조 가죽보다 질이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다. 그 다음 상품화할 때 그 디자인이라 이런 것들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적기 때문에 천연 가죽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한이 있는 것 뿐이지 캥거루 가죽이 인조 가죽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어떤 종류의 인조 가죽보다 질이 못 떨어져서 이 캥거루 가죽이 사용이 안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호렌소 같은 제품 하면 신어보면 돼요. 네, 아들로 호렌소는 야스다 리가레스타 이런 걸 왜냐면 우리나라 프로 선수들도 사실 그런 제품들을 모르기 때문에 보면 안 신는 거지. 그런 제품을 알게 되면 알고 신어보고 착화해보면 아마도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축구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선수들이 뭐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제품들 신제품 이런 것들이 본인들의 경기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 여러 가지 신제품들을 계속 사용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축구가 더 잘해지지 않는 건 아마추어든 프로 똑같다 이거예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프로 축구 선수들이 뭐 축구를 바꿨다고 해서 실력이 더 그렇게 황상되는 그런 거 없고 아마추어가 축구를 바꿨다고 해서 뭐 확 바꿔지는 건 없죠.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 편하고 그 다음에 착화감이 좋고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 신었을 때 사람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뭐 물집 생기고 뭐 발바닥에 물집 생기고 뒤꿈치 까지고 뭐 발 저리면서 생기고 이런 축구가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용 불편하니까. 그런 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축구화들이 대개 어떤 거냐. 역시 천연 가죽으로 만들어진 축구화들이고 그런 축구화들이 인조가죽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인조가죽보다 훨씬 뛰어나다. 내구성이든 뭐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나름 이제 오랫동안 축구화를 본인이 좋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들으신 모양이지만 이게 이제 본인들이 다 실제로 경험해보지는 못하는 것들이어서 다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정보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뭐 캥거루 가죽과 인조 가죽에 대한 얘기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